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7번째 시간입니다. 철원 관색이라고 상대방의 말과 얼굴을 살펴서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고사성어가 있다는데, 코는 간에, 이마는 폐에, 볼은 소화기관에, 입과 턱은 신장과 자궁에 관련이 있습니다. 눈밑이 검푸스름하다면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입술이 자주 트는 사람은 비장과 내장과 위장에, 얼굴에 주근깨나 기미가 있다면 간과 신장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얼굴색이 붉으면 심장에, 창백하면 폐에, 누러면 소화기관에, 검으면 간에, 어두운 빛이 돈다면 신장에 이상이 있구나라고 자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음식 중에는 피를 만드는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이 있는데,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를 잘 시켜서 비장, 위장, 소장, 췌장에서 피가 만들어지게 되고, 만들어진 피를 가지고 심장과 폐와 대장은 몸속의 세포에 혈관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세포는 공급받은 영양분을 먹으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인스턴트 음식을 드신다면 결론적으로 배는 부르겠지만 세포에는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므로 그곳에서 질병이 생기면서 심장질환과 당뇨, 각종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배만 불려주는 음식이 아닌 몸속의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을 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음식들이 세포들이 원하는 음식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풍채도 좋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당신은 영양실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가지 음식을 잘 먹는데 무슨 영양실조냐 라는 것이고, 저는 몸의 세포가 원하는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포가 필요로 하는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한 질병은 돌이킬 수 없는 중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음식물은 땅 기운이 많이 함유된 시금치, 브로콜리, 현미쌀, 석류 등등입니다만, 몸이 원하는 함유량에는 아주 부족한 양이 땅기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질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해결 방법으로 어떠한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정말로 신기한 영양제입니다.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